대학배구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2018 코스피 대학배구 유리그 위로 더 높이 올라라는 슬로건 아래 아주 뜨거운 경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파이팅 넘치는 경기를 선보이며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주는 목포대학교와 이번 시즌 배구 명가의 자존심을 찾아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가 만났습니다.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에서 중계해드립니다. 본 말씀에 김민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2-3주 정도 휴식기가 있었는데 참 오랜만에 또 선수들을 만나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네요. 아, 네, 그렇죠. 특히 이제 양 팀의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예. 집중적으로 보완했을 것이고요. 3주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거든요. 양 팀에서 또 공격력, 또 리시브, 브로킹 각각의 요소에서 보완점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보완했을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성균관대학교는 또 휴식기 동안 종별대회 참석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분위기가 좀 많이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쉽게 경희대학교에 패하긴 했지만 예. 역시 성균관대학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생각보다는 성균관대학교가 강팀이라는 것을 종별대회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 그 아쉬움을 많이 털어내고 있는 모습이고 반면에 목포대학교는 지난 시즌 기적의 3승을 거두면서 다코스로 떠올랐고 이번 시즌도 매서운 모습, 물론 아직까지 패가 더 많긴 하지만 매경기 열심히 뛰면서 이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1승 3패, 또 이 앞전 경기에서 이 홍익대와의 경기에서는 1, 2세트는 쉽게 내줬지만 3세트부터는 또 기적적인 플레이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다 잡았던 경기를 놓쳤던 아쉬운 목포대학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순위표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팀들 모두 4경기씩 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7위까지 모두 다 3승 1패입니다. 일단 네. 제가 이 첫 경기에 예상했던 대로 인하대, 경기대, 경희대, 성균관대학교 앞서가는 모양새고요. 네. 홍익대학교는 다소 약체들과 먼저 경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3승이라는 이 승리가 후반기에 가서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중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하대학교를 또 셧아웃 경기를 잡으면서 그렇습니다. 네. 또 충남대학 예, 그렇죠. 또 충남대학교의 약진이 두드러지고요. 예. 한양대학교도 끈기 있는 배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밑쪽에 명지대학교, 진주가 아니라 이 경남과학기술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가 이렇게 포진해 있는데 일단은 뭐 승이 없지만 남은 경기가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나 조선대학교가 선수들의 부상이라든지 또 주축 선수들의 어떤 컨디션 난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후반기 남았으니까 기대해 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또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또 잘해줘야 수도권 대학들이 자극을 받고요. 더 재미있는 그런 판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팀 지난 시즌에도 한번 만났었어요. 네. 3-2로 성균관대가 이기긴 했지만 목포대학교의 상승세가 정말 무서웠던 작년이었거든요. 굉장히 고전을 했죠. 특히 예. 작년에 성균관대학교 멤버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목포대학교의 끈기 있는 배구, 또 특히 리시브 이후에 빠른 스피드 배구를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의 이 높은 브로킹을 따돌렸죠. 그렇죠. 그러면서 목포대학교가 아마 오늘 자신감을 가지고 좀 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양 팀의 기록 비교, 이번 시즌 기록입니다. 뭐 시즌 성적 1승 3패 3승 1패고요. 세트는 역시 이겼으니까 세트가 더 많고 졌으니까 세트가 더 잃었던 세트가 많았던 모습인데, 자, 공격 성공률 성균관대학교가 4위를 달리고 있고 리시브 성공률에서 성균관대학교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입니다. 네, 생각보다 공격력에 있어서 특히 서브에 있어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예. 압도적이죠. 하지만 오늘 목포대학교에서는 이 성균관대학교가 리시브가 약하다는 점, 이 점을 집중적으로 노려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호문 감독이나 이 코치진에서 강력한 서브를 넣기 위해서 3주간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거든요. 오늘 이 부분들 초반부터 서브가 터져준다면 성균관대학교도 어려운 경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기록은 전체적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조금 우세한 편이긴 하지만 경기 안에 들어가면 또 리시브 성공률이 두 팀 다 그렇게 높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시브가 안 됐을 경우 결국에는 이 하이볼 또는 큰 백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성균관대학교의 라이트에 짊어지고 있는 이 김준홍 선수의 활약, 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이창준 선수의 활약, 이 양쪽 주포들의 대결도 흥미롭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둘 다 또 3학년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라이벌 경기가 또 될 수 있는, 라이벌 매치가 될 수 있는 그런 두 선수의 오늘 주포의 대결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 성균관대학교 명과 재건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이고 하지만 또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팀한테 또 확실하게 이기고 가야 기분이 또 좋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리그전 또 승리의 승점 제도에서는 이길 팀은 반드시 이기고 가는 것이 강팀이거든요. 예. 또 그래야만 또 좋은 경기를 성적을 발휘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일단 성균관대학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성균관대학교 봐야 될 거, 더 위력을 더해가는 신구 조화로움, 신구의 조화로움. 그렇습니다. 지금 뭐 3학년 말씀하셨던 김준홍 선수, 4학년 김정윤 선수 있지만 이 1학년 임성진, 강우석, 이 무서운 신인들이 또 무섭거든요. 자, 강우석 선수와 임성진 선수가 사실 남성고와 제천산업고를 졸업한 선수인데 네. 이 선수들의 특징이 일단 리시브가 된다는 겁니다. 수비를 뒷받침해주면서 공격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가 어쩌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배구, 현재까지 좋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임성진 선수는 종별대회 수비상을 또 수상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또 오늘 경기 풀어갈지 이 신구의 조화로움 성균관대 한번 또 기대를 해주시고요. 목포대학교의 또 관전 포인트를 저희가 또 살펴드리겠는데 자 목포대학교 범실을 좀 줄여야 됩니다. 특히 서브 넣을 때 그리고 또 서브 리시브 할 때 좀 그런 것들을 좀 더 줄여주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목포대학교가 경기 초반에 나오는 이 서브 범실이 고질적이에요.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수를 따고서도 점수를 쉽게 주는 이러한 범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오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한 이 목포대학교 홈에서 또 경기를 잘해 왔거든요. 오늘 흥을 좀 더 많이 살려간다면 또 학우들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뒤편에 굉장히 많은 관중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예. 오늘 좋은 경기 한번 보여줄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화면에 관중들이 잡혀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얌전히 앉아 있지만 이 관중들의 표정이 바뀌고 이 관중들이 소위 미쳐 날뛰게 되면 목포대가 그렇죠.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홈팀에 대한 이점 확실히 있는 것이 대학 리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홈앤어웨이 경기가 펼쳐지면서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생겨가고. 또 학교 이런 응원을 하면서 하나로 뭉쳐가는 그런 모습도 이 대학 유리그가 또 목표하는 방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대학 리그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대학 스포츠의 이 장점들 또 활기찬 이 파이팅 넘치는 경기들을 실제 자기 체육관에서 볼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신선한 또 하나의 이 대학에서의 재미 요소 또 캠퍼스를 활동적이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그리고 학우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오늘 선발 라인업입니다. 1번 센터 박지윤, 5번 센터 이원중, 그리고 8번 라이트 김준홍, 10번 센터 김정윤, 12번 레프트 임성진, 14번 레프트 강우석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상된 라인업 그대로 나와 있고요. 오늘까지 벤치에는 김정래 코치가 앉아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세터 이원중 선수, 4학년 선수가 부상 복귀 후에 들어오면서 정말 속공과 시간차, 레프트 라이트의 빠른 토스들이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지켜보고요. 이에 맞서는 홈팀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번 세터 김상우, 7번 센터 강민, 11번 레프트 박건휘, 14번 레프트 김동민, 17번 라이트 이창준, 18번 센터 김세훈 선수가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목포대학교 최정원 코치가 오늘 벤치에 앉아서 팀을 이끌겠습니다. 자, 일단 박건휘, 김동민, 이성찬 선수로 이루어지는 이 리시브 라인이 얼마나 이 성균관대의 강한 서브를 버틸 수 있을지 경기 초반에 리드를 잡는 또는 리드를 뺏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리시브만 잘 잡아주면 이창준 선수가 또 신나면 아무도 못 말리거든요. 특히 이창준 선수도 있지만 김동민 선수의 공격력도 네. 경기를 더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한번 목포대학교의 또 한 번의 반란을 기대해보고 또 성균관대학교의 예전의 그 명성을 찾아가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경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가포기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 앞전에 브리핑을 다 해드렸는데 아무리 이 브리핑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 진짜 들어갔을 때거든요. 그렇죠. 얼마만큼 네. 또 선수들이 화이팅 넘치게 해줄 수 있는지 선수 간의 또 서로의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경기 함께 즐겨주시죠. 성균관대학교 서브로 먼저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서브 네트에 걸립니다. 이번 중 세트의 서브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목포대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정확한 리시브 또 거기에 맞는 세트 플레이들 이런 부분들이 잘 나와줘야만 오늘 경기가 순조롭게 진행될 건데요. 자, 강민의 서브 허공으로 날려버립니다. 확실히 강민 선수나 김세훈 선수 초반에 서브 범실 줄여야 돼요. 그렇습니다. 강하게 넣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 서브 범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이 끊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우석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요. 왼쪽 시간차 다시 한번 백토스입니다.
페인팅 성공. 아, 페인트 좋았죠. 자, 박건희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만들어놨습니다. 박건희 선수 경기당 5점에서 6점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순간에 나오고 있는 이 공격 결정력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박건희 선수가 세트에 따라서는 세터로도 들어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격에서 좀 더 많은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박건휘 선수입니다. 그리고 본인 직접 서브 올라갑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이원중 백토스 왼쪽 쳅니다. 김준홍 선수의 공격 포인트. 아, 역시 2017년 리그보다는 2018년 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김준홍 선수고요. 네. 경기당 18점에서 20점 사이에 공격 득점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성균관대학교 1학년 주포 두 명이 있지만 이 3학년 김준홍 선수가 얼마나 잘해주느냐, 안정감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공격 성공이 달라지는데요. 자, 이창준의 스파이크 성공합니다. 자, 이창준 선수 라이트 쪽에서 두 명의 브로커가 붙었는데요. 영리하게 쳐내기 성공했어요. 네, 점점 더 이창준 선수도 영리해지는 그런 모습을 아마 팬들도 많이 확인하시고 계실 겁니다. 앞전 경기 홍익대와의 경기에서도 경기 후반에 나왔던 공격 결정력 굉장히 좋았죠. 네, 22포인트.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 56%를 기록했습니다. 예창조 서브 좋아요. 이원중 밀어서 그 스파이크. 자, 수비됐어요. 자, 이성찬 디그 됐고 다시 올라갑니다. 백어택. 아, 들어왔어요. 들어갔군요. 엔드라인에 걸립니다. 이창준 선수. 아, 연속 공격 포인트 이창준이 기록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일단 유효 브락을 만들어냈던 목포대학교의 이 김세훈 센터 브락 좋았고요. 예. 이성찬 선수의 이 리시브 또 이창준 선수로 이어지는 마무리까지 아주 매끄러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창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창준의 오늘 첫 번째 서브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서브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도 서브 잘 들어갔고 이원중 석공. 아, 터치넷 범실이죠. 네, 목포대학교의 범실입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범실. 자, 성균관대학교도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3대4. 자, 서브가 좋은 김준홍 선수고요. 자, 김준홍 선수도 서브 에이스를 매 경기 한 개 정도는 계속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왔죠. 자, 자, 다시 한번 터치넷 범실 김상우 세타예요. 자, 리시브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상우 세터도 어쩔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준홍 선수의 서브가 원체 좋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다시 한번 그 서브 좋은 김준홍이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4대4 동점입니다. 김준홍 강 서브 이번에 리시브 됐고요. 백토스 이창준. 자, 블록 아웃 됐어요. 블록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공격 포인트 이창준이 다시 한번 기록합니다. 자, 공격 득점 2득점째 이창준 선수 점프를 뜨는 타이밍이나 쉰의 경쾌함,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컨디션이 끝까지 유지되어야 되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가 살면 다른 선수도 같이 살아날 수 있거든요. 자, 공격 라인은 일단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 이창준 선수, 이 세 선수가 목포대학교의 공격진을 이끌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가장 핵심인 이창준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서브 날카로웠고 이원중 왼쪽 오픈 쳤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토스 좋았어요. 세타 이원중 세타 원브럭을 만들어줬고요. 예. 임성진이 마무리하겠군요. 임성진 선수도 명지대와의 경기에서 무려 77%의 공격 성공률. 예.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1학년이 참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강 서브로 넣었고요. 아, 서브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임성진 서브 에이스. 아, 임성진 선수. 아, 임성진의 서브의 위력이 오늘 경기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자, 임성진 선수가 서브 에이스가 거의 뭐 매 경기 많은 경기는 3개까지도 기록을 했었던 임성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격에서도 10득점 이상의 이 득점 지원을 매 경기 펼쳐주고 있거든요. 예. 오! 또 다시 에이스! 서브 에이스. 연속 두 번째 서브 에이스를 기록하는 임성진. 자, 코트 5번과 6번 자리에 이 사이에 절묘하게 들어가네요. 예, 이 스피드도 스피드지만 이 코스도 절묘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명의 리시브 라인을 펼치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예. 임성진이 목포대학교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길었어요. 시간 차. 시간 마무리해 줍니다. 김동민이죠. 자, 김동민이 드디어 하나 해주면서 자, 목포대학교가
일단 임성진은 넘어갑니다. 자, 김동민 선수도 성지고등학교를 졸업한 192의 레프트 선수인데요. 예. 경기당 8점에서 한 10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좋은 공격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트에 떨어져 있는 땀을 지금 또 닦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제 점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코트도 상당히 빨리 젖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선수들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한 계절로 접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트에 걸리는 자, 김동민의 아쉽죠. 서브. 자, 김동민 선수도 저 서브적인 측면에서 과감하게 좀 때려볼 필요성이 있고요. 네. 자, 범실이 많다고 해서 그 범실이 어떻게 보면 경기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과감한 플레이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결정적일 때는 좀 서브를 안전하게 넣어야 되지만요. 자, 이번에 시간차 때렸습니다. 블록 맞고 디그 됐고 이창준 2단 앞으로 밀었는데요. 아, 너무 급하네요. 자, 2단 연결해서 이창준 선수. 예. 자,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고요. 토스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성균관대학교 박지윤 선수의 서브입니다. 3학년 선수인데요. 자, 서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렵게 받아냈고 박건휘 블로킹! 아, 블로킹! 세타 이원중! 이원중이 블로킹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자, 박건휘 선수의 직선 공격을 이원중 선수의 오른손이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었고요. 예. 자, 경기 초반에 목포대학교가 공격력 또 좋은 리시브와 콤비네이션 플레이로 좀 앞서가는 듯 했는데요. 자, 성균관대학교의 김준홍 선수의 서브가 터지면서 결국은 역전을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점수차까지 벌렸습니다. 10-6 넉점 성균관대학교가 앞선 상황이 됐고요.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가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일단 리시브 라인의 이 견고함을 한 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자, 이창준 선수를 제외한 이 레프트 쪽에서의 공격 성공률이 조금 낮게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목포대학교 조금 더 분발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1세트를 좀 더 잘해가면 마음이 급한 쪽은 성균관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균관대학교 원체 이 서브에 실수 없이 잘 들어가는 네. 서브들이 위력적이고요. 특히 이 세타 이원중 선수의 이 노련한 볼 배급도 초반이지만 눈에 띄네요. 경기 전에 보셨다시피 서브 순위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번에도 서브 강했고요. 석공! 자, 이번에 멀리 몸을 날려보지만 잡을 수 없습니다. 자, 강민. 그렇습니다. 강민 선수 중앙에서 한 4점에서 5점 정도 매경기 득점 지원을 해주는데요. 네. 자, 리시브가 된다면 오늘 경기 중앙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 또 원체 양쪽 날개의 이 브로킹은 강하거든요. 그렇죠. 이 원중, 자, 석공 호흡 받지 않았고. 자, 쳐내겠죠. 김준홍 선수입니다. 네, 쳐내기가 돼버렸습니다. 김정윤 선수죠. 김정윤의 공격 성공. 4학년 경북 사대부고를 졸업한 김정윤 센터가 이번에 템이 조금 맞지 않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려줍니다. 김정윤 선수도 198의 장신이기 때문에 예. 장래가 굉장히 기대가 되죠. 백토스 아홉 맞지 않았어요. 페인트 넘겼습니다. 찬스 돌았고요. 백토스 때렸습니다. 블로킹! 이창준! 아, 라이트의 김준홍 선수의 직선 공격을 막아내는 이창준 선수입니다. 자, 지금은 완벽한 성균관대학교의 찬스볼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원중 세타는 라이트의 에이스인 김준홍 선수에게 볼 배급했고요. 하지만 이창준 선수 기다리고 있었어요. 11-8 석점차. 자, 들어왔어요.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이원중 시간차. 자, 블로킹 맞고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자, 연결 중요한데요. 자, 박건이 올려줬고 페이트 성공합니다. 참 노련한 공격이었죠. 이창준 빈 곳을 찔러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홍 선수와 김정윤 선수가 브로킹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자, 높은 브로킹에 연타로 대응하고 있는 이창준 선수. 자, 경기 초반 말씀하셨던 것처럼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고 하셨는데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 빈 곳도 잘 보이거든요. 코트도 넓게 보이고요. 예. 자, 강민 선수의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12-9 석점차. 하지만 목포대학교가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는 강우석 선수의 서브로 경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강우석의 서브 안정적으로 받았습니다. 시간차 이창준! 아, 시간차로 맞대응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이창준 선수가 뒤에 숨어있다가 올라가면서 때렸습니다. 그렇죠. 중앙에 네. 석공을 띄워놓고 석공수의 등을 파고들면서 중앙으로 들어왔거든요. 센터블락이 놓쳤죠. 점점 더 목포대학교 학우들의 표정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두 점 뒤져있는 목포대학교 강서브! 아, 좋았어요.
이번 주영 백투어스 시간차. 아 김준홍. 자 김준홍 선수도 라이트 쪽에서 센터 앞쪽으로 파고 들었거든요. 네. 자 양쪽의 센터 블럭들이 주공격수들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마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세트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왔는데 양팀 공격 범실은 많이 없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아, 자 포지션 폴트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목포대학교의 범실. 최종원 감독이 한번 달려가서 상황을 살펴보지만 자 이거는 그렇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세터 3번의 네. 이 3번인 김상우 세터의 이 포지션 폴트인데요. 네. 자 행운의 득점이 성균관대학교에 안겼고요. 자 목포대학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석공. 자, 하지만 몰았어요. 받아냈습니다. 이번 중 백토스 올라갑니다. 아 이번에는 김준홍 선수 마무리를 지어주네요. 자 조금 전에 블로킹 하나 걸렸었는데. 자 김준홍 선수가 잘한다는 것 또는 성장했다는 것이 클로스와 직선 공격 또 타점을 잡는 공격들 이러한 공격들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성장했어요. 네. 참 아, 어려운데요. 아 이번에 마무리를 짓지요. 박지윤 선수. 자 이번에 25 또 불안했던 목포대학교였습니다. 16대 10 다시 한번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감독입니다. 자, 확실히 목포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이 구석구석 찌르는 이 서브의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예. 자, 정말 성균관대학교 서브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포대학교 리시브가 더 중요했는데 일단은 쫓아갈 만하면 그 서브에 좀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뭐 블로킹도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리그 4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강한 서브 또 높은 브로킹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될 수밖에 없는 경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 부담스러운 상황들을 리시브 또는 중앙의 속공 또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차 공격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리시브가 많이 흔들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쫓아갈 수 있는 그 분위기에서의 그 리시브가 중요한 목포대학교 지금까지의 1세트 모습인데요. 자, 반면 성균관대학교는 계속해서 강 서브 좋은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 놔야 되겠습니다. 자, 쏘셨어요. 백토스 이창준 자 리바운드 됐고요. 다시 가야죠. 김동빈 올라갑니다. 페인트 하지만 블로킹도 걸립니다. 다시 한번 김동빈 제자리에서 점프. 자 맞고 나갔죠. 아, 터치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목포대학교의 행운입니다. 그렇죠. 네. 자 일단 박건희 선수의 강력한 또 과감한 공격이 좋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의 이 12번 김성진 선수의 몸을 맞고 나갔죠. 자 이번에 서브 좋았어요. 2단 자 3단 넘길 수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찬스볼 목포대학교 시간 차 김동빈 블로킹. 아, 하지만 박지윤 선수 중앙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인 블로커 박지윤에게 막힙니다. 자 완전히 박건희 선수 찬스 때 레프트 쪽에서 중앙을 파고드는 시간 차 시도는 좋았습니다만은 중앙에 센터블락인 박지윤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점수를 더 벌려갑니다. 17대 11 김준홍 서브 좋습니다. 자, 길어요. 직접 공격. 자 받아냈고 2단 자, 자, 위험해요. 다시 한번 다이렉트 블로킹 나갑니다. 자, 2단 볼 실수하지 않는 네. 이원중 세터. 이원중의 공격 포인트. 자, 전체적으로 목포대학교 많이 흔들리는데요. 네. 자 확실히 이 서브가 성균관대학교 살아나면서 목포대학교 리시브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 그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18번의 함영진 선수 원포인트 브로커로 들어갔고요. 함영진 선수도 1학년이고 그렇습니다. 신선호 감독이 상당히 기대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김두록 서브 좋아요. 자 이번에도 불안하게 받았고 이창준 백어택 직선으로 때렸습니다만 그대로 넘어갔고요. 다시 때려야죠. 속공. 아 중앙 속공. 성공하는 김세훈. 자, 찬스 브록 때 상대편 성균관대학교 브록진들이 상대편 에이스에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자 예상을 좀 뒤흔드는 중앙의 속공들 이런 부분들 시도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1세트 점수 많이 남아있고 성균관대도 20점 고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목포대학교 좀 더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백토스 다시 한번 성공합니다. 성공했죠. 김준홍. 자, 강민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는 천혜기. 자, 확실히 김준홍 선수 앞서 얘기했지만 두 명의 브로킹이 붙으니까 또 천혜기를 시도하고 브로킹이 없으면 없는 쪽으로 코스를 빼서 때리고 자, 많이 성장했어요. 그렇습니다. 참 대학 선수들은 1년이 다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재밌네요. 네. 12번 임성진 강서버 또 좋아요. 강서버.
때려봅니다. 아, 박건희! 박건희가 이 어려운 공을 성공시키면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번에도 이 임성진 선수의 서브가 기가 막혔거든요. 네, 그렇죠. 서브 잘 들어오네요. 네. 자, 어려운 공을 살려내면서 공격 포인트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김동민. 라디에스 리시브 됐고, 이원정 석공! 아, 세타 뒤로 돌아가고 있는 박지훈 선수의 백에이 석공. 네. 자, 원체 리시브가 되니까 이원중 선수의 손끝에서 나오는 속공이라든지 시간차, 또 빠른 쉬킥의 어떤 토스들 굉장히 좋네요. 자, 이원중 선수가 부상 때문에 이 학교를 조금 더 다니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부상 이후에 좀 더 노련해지고 토스도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갔는데요. 자, 넘어갔고요. 직접 공격 블로킹! 아, 블로킹! 김상우! 자, 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목포대학교 김상우 선수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20대 14, 6점 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뒤지고 있는 목포대학교 살짝 넘어갑니다. 자, 개인 시간차 하지만 아, 개인 시간차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강민 선수의 터치넷 범실이에요. 자, 아쉽게 또 이 중요한 순간 목포대학교가 또 분위기를 살려내려고 하는 순간에 또 범실이 나옵니다. 자, 일단 터치넷 범실도 3개째 나왔고요. 예. 서브 범실도 지금 3개째 있거든요. 21대 14, 7점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이원중 서브. 박건희가 어렵게 받았고요. 왼쪽이 창조 뜹니다. 아, 자, 디그 백도 살렸고요.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 멋진 디그가 나왔고요. 아, 이게 또 좋지 못하네요. 밀어넣기 성공. 임창준 선수. 노련하게 공격 하나 네. 해결해줬어요. 자, 이번에는 분명히 목포대학교가 더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자, 확실히 이창 선수가 컨디션은 공격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데요. 예. 자, 중앙에 대한 활용도 또 날개 공격수인 박근희 선수와 김동민 선수의 보조 공격수의 역할들 필요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강민의 서버 이원중 석공! 아, 마무리합니다. 네, 비석공 김정윤! 김정윤의 석공! 리시브가 되니까 굉장히 이 빠른 토스들이 예. 나가고 있는 이원중 세타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중앙의 속공 활용도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원중 세타가 속공을 뭐 A킥, B킥, C킥 다양하게 예상치 못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리시브를 안 했고 2단이 또 범실이네요. 자, 2단에서 범실이 3개째거든요. 자, 이거는 조금 아쉬워요. 자, 네. 세타가 아닌 선수들도 사실 공격수에게 연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또 공격에 대한 이 성공률 높일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 목포대학교 2단 연결에서는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네요. 23대 15. 1세트 점수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뒤에서 받았고 아,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마무리하죠. 왼쪽이 창준 블로킹 아, 걸립니다. 블로킹. 김준홍 블로킹. 김준홍 선수와 김정윤 선수 두 명이 철저하게 일단은 이창준 선수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셋 포인트에 올라서는 성균관대학교 1세트 이제 한 점만 남았습니다. 강우석의 서브 힘차게 뿌려봤고요. 오랜만에 15 됐던 목포대학교 뒤에서 디그 안 됐습니다. 공격 성공. 자, 라이트에서 이창준 선수 예. 공격 성공 해줬고요. 박건휘의 공격 포인트. 자, 하지만 성균관대학교 또 서브도 좋고요. 수비력도 네.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자, 어려운 경기 할 수밖에 없는 목포대학교네요. 자, 지난 시즌에 성균관대학교 플레이오프까지 떨어졌던 성균관대학교였는데 그 아쉬움을 씻어내는 이번 시즌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 경기도 좋은 모습입니다. 블로킹! 김준홍 아. 받았고 2단 받지 아, 못합니다. 블로킹! 자, 블로킹 포인트 가지고 옵니다. 이창준! 아, 자, 이창준 선수 네. 브로킹 두 개째 잡아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4대 17입니다. 서브 강하게. 아, 서브 났어요. 좋습니다. 자, 블로킹. 아, 이거를 건드렸군요. 아, 하지만 18번 김세훈 선수 리바운드 플레이 하면서 실수를 범했어요. 예. 자,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1세트 성균관대학교가 25점 그리고 목포대학교가 17점으로 1세트를 먼저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잠시 뒤에 2세트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두림 캠퍼스입니다.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목포대학교 도림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배구 유리그 목포대학교와 성균관대, 성균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맞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 코스프에서 주최하는 이 대학배구 유리그뿐 아니라 이 선수들이 마케팅, 기자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이 코스프 측에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이 대회, 또 이 대회를 서포트하고 있는 많은 스포츠 마케팅 러너들이 있죠. 네. 예, 대학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고요. 또 그 안에서 또 좋은 이 역량이 있는 이 학생들을 뽑아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이 돼 있고, 또 기자 활동도 하고 있는 코스프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또 서포터즈들은 학생들이 또 있으니까 선수들이 더 힘이 나서 경기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연결해봤습니다. 네. 네. 자, 1세트 목포대학교 전반적으로 서브 리시브 성공률이 33%에 머물면서 특유의 이 사이드아웃 배구, 패턴 플레이 배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예. 자, 그리고 또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박지훈 선수나 김준홍 선수, 김정윤 선수, 임성진 선수 골고루 공격 성공률을 확보하면서 또 공격의 분산을 이루면서 비교적 쉽게 성균관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목포대학교의 33%는 상당히 낮은 그런 성공률인데요. 하지만 백운의 득점 먼저 나옵니다. 성균관대학교가 호흡이 맞지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윤 선수를 B킥을 띄워놓고 B쪽 사이로 들어오느냐, B쪽 뒤로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서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자, 첫 번째 득점 목포대학교가 기록했고 다시 서브 넣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미스인데요. 하지만 중앙선 침범을 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부심이 지켜보고 있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목포대학교 초반 행운의 득점 두 점을 가지고 오면서 2세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성호의 서브 살짝 잘 넘어갔고 백토스 백어택 블로킹! 블로킹 박건희! 박건희의 기가 막힌 블로킹, 단독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자, 라이트에 김준홍 선수에게 올라간 공은 1대1을 만들어줬는데요. 네. 아, 김준홍 선수 공격 실패했어요. 아, 블로킹도 상당히 시원했습니다만 김상우의 이번 서브는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쉬워하는 최정원 코치. 3대1입니다. 자, 초반 분위기 일단 목포대학교가 좋은데요. 네. 얼마만큼 이번 세트에 이 성균관대학교의 강력한 서브에 리시브로 맞설 수 있을지, 리시브 성공률을 50% 이상 올려야 되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중 시간제 블로킹! 이번에는 김정윤 선수가 중앙의 시간차를 기다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정윤 선수의 집중력, 블로킹 포인트를 한 점 더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 김정윤 선수도 중앙에서의 속공 능력, 또 블로킹 능력 작년 시즌보다는 많이 향상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중에 서브 김상우. 자, 이번에 공격 성공하는 이창준. 이번에는 이창준 선수를 중앙에서 속공을 띄웠거든요. 네. 자, 비속공인데 정확하게 맞진 않았지만 운이 좋았어요. 네. 자, 어찌됐건 점수를 한 점 더 올려가는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가 지금 2세트의 넉점은 거의 다 행운이 좀 많이 깃들어진 그렇습니다. 그런 득점입니다. 자, 그리고 서브 에이스. 네, 서브 에이스.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는 강민. 아, 강민 선수도 과감하게 서브를 넣었는데요. 정확하게 네. 들어왔어요. 아, 정말 분위기를 잘 끌어가고 있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강민은 이번 시즌 네 번째 서브 에이스. 다시 한번 서브 들어갑니다. 자, 날카로운데요. 이번엔 자, 아쉽게 나갔죠. 네, 선심에 뭔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양쪽 좌우로 날카로운 서브를 넣어봤는데요. 과감하고 좋네요. 자, 어찌됐건 2세트 지금 목포대학교
앞서가고 있고요. 분위기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왔죠. 서브에 있습니다. 강우석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강우석의 서브에이스. 오늘 본인의 첫 포인트를 서브에이스로 기록하는 강우석 선수입니다. 1학년이고요. 다시 한번 강우석. 이번엔 네트에 걸립니다. 6대4. 자, 목포대학교는 센터진을 2세트 때 교체를 했는데요. 18번에 김세훈 센터가 나가고요. 강성래 센터를 기용했거든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의 이 속공이나 시간차 공격을 막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선수 교체입니다. 하지만 박건휘 서브에이스. 서브 좋네요. 아, 오늘 목포대학교 2세트 와서는 정말 강한 모습, 서브에이스 두 개, 행운까지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아, 과감한 서브를 넣지 못하면 결국에는 강력한 성균관대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목포대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하지만 뒤에서 받아냈고 백토스 뒤에서 스파이크! 터치아웃! 하지만 블록아웃 됐고요. 김준홍 블록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처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7대5 1세트를 가지고 왔던 성균관대학교 2세트는 2포인트 뒤져 있습니다. 김정윤, 김상우. 자,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윤이 올려줬고 때립니다만, 자, 어택커버 됐고요. 다시 백토스. 이번에 연타 블로킹. 자, 목포대 찬스볼이에요. 김상우 왼쪽 때려야죠. 하지만 블로킹. 하지만 김준홍 선수의 블로킹. 자, 상당히 높은 성균관대의 블록 라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성진 선수, 김준홍 선수, 박지훈 선수까지 네. 상당히 높은 블록킹 라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성균관대학교죠. 자, 그러면서 한 점 차를 다시 만들었고요. 자, 김종인의 서브 살짝 벗어납니다. 자, 8대6이 됐고 성균관대학교 지금 초반에 이 목포대학교가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올 수 있고 가지고 가는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금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서브 좋았어요. 석공! 아, 박지훈! 중앙에서 A 석공! 자, 확실히 예. 세타 이원중 선수 확실히 노려내요. 그렇습니다. 자, 중앙에 브로킹이 붙으면 레프트 라이트로 빼고요. 브로킹이 없으면 중앙에 속공을 이용하고. 자, 굉장히 노련한 모습. 또 전체적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이 리딩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네요. 또 이원중 선수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성균관대학교가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블로킹 안고 떨어졌는데요. 자, 커버 됐고 3단 넘깁니다. 목포대학교 포인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석가 블로킹! 중앙에 박재윤! 강성래 선수를 활용한 속공을 시도한 김상우 세터인데요. 네. 자, 읽혔어요. 박재윤 선수가 꿈쩍하지 않은 코 버티면서 8-8 동점을 만들어내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서브가 좋은 김준홍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2세트 앞서가고 있다가 동점을 허용했고요. 아, 나갔죠. 하지만 김준홍 서브 범실. 약간 밀렸고요. 자, 하지만 전체적으로 목포대학교 초반에 공격 또 서브 이런 부분이 터져주면서 리드를 가져왔는데요. 금세 또 특유의 서브나 공격력으로 회복하는 성균관대학교죠. 네, 강성래 선수의 서브입니다. 왼쪽 임성진. 아, 빈 곳을 제대로 봤어요. 임성진의 밀어넣기 득점. 자, 사실 임성진 선수와 이원중 세타의 호흡은 방금 맞지 않았는데요. 네. 빈자리를 보면서 재치있게 처리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9대9 동점입니다. 임성진의 서브. 자, 서브 잘 들어갔고요. 김상우 석거 블로킹! 또 걸립니다. 박지훈 연속 블로킹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박지훈 선수 중앙에 이 목포대학교의 이 중앙 속공수들을 네. 꽁꽁 묶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속공을 지금 두 개째 연속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속공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예. 목포대학교고요. 또 레프트 라이트 쪽에서의 올라가는 공격은 성균관대학교의 높은 블로킹이 있거든요. 네. 아, 서브 좋았어요. 자, 김상우 이번엔 시간차 또다시 걸립니다. 아, 찬스볼이고요. 리바운드 했고. 자, 가운데서! 아, 중앙! 자, 2단 살려냈습니다. 찬스볼 성균관대학교 이지율. 자, 왼쪽 강우석 블로킹! 자, 이지율 선수가 발을 내봤습니다만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중앙 속공도 그랬고요. 중앙의 후위 공격도 성균관대학교의 이 후위 공격도 날카로웠는데요. 네. 수비로 버텨냈고요.
자, 목포대학교 브루킹으로 마지막 승부는 결정지네요. 10대 10 동점. 자, 목포대학교로서는 2세트 상당히 중요하고 또 2세트 초반 좋기 때문에 이 흐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나갔습니다. 나갔죠. 서브 범실 김동민. 10대 11. 김동민 선수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정확하게 미팅을 넣을 때 스냅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과감하게 네. 뿌려치라는 거예요. 자, 다음 서브에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서브 좋았어요. 박지훈의 서브 강했고. 자, 너 그걸 공격으로 때려봤는데 나갔어요. 사이드 라인 벗어났고요. 강민의 과감함이었는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0대 12 흐름을 내줬던 성균관 목포대학교 작전 시간 요청합니다. 자, 확실히 성균관대학교 경기 중반에 들면서 특유의 서브가 또 터져주고 있고요. 날카로운 공격진들 강우석 선수나 임성진 선수 또 김준홍 선수의 공격력도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목포대학교 범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범실을 줄여가는 것, 또 리시브에 이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또 세트 플레이를 하는 것, 이런 부분이 목포대학교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트를 내주게 되면 목포대학교 힘이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 네. 이렇게 강팀을 만나서 초반에 기선제압 또는 초반에 좋은 플레이를 이끌어가지 못하면 경기 후반부에는 더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2세트 중요한 목포대학교. 반면 성균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승리를 가기 위해서는 2세트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되고요.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자, 나갔어요. 박재윤 아쉬움 표시를 내봤습니다만 사이드라인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11대 12 김상우. 아, 김상우 서브가 상당히 뚝 떨어지는 그런 서브였고요. 김상우! 두 명의 브루킹이 붙었는데요. 강민 선수의 손을 맞고 나가네요. 강우석 공격 성공. 11대 13입니다. 다시 두 점 차. 자, 확실히 강우석 선수나 임성진 선수, 1학년 선수지만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부분에서도 날카로움이 보여지는 경기죠. 네. 자, 이 선수들 정말 잘하면 좋은 선수 될 수 있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토스가 나빴는데 발이 냈고 넘어갔습니다만. 자, 나갔죠. 자, 나갔다는 선심의 기가 올라와 있군요. 자, 재치있게 이 김정윤 네. 선수가 발을 한번 대봤는데요. 자, 하지만 그게 네트 넘어가면서 사이드라인 벗어났고요. 포인트를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 강민의 서브. 강민 강합니다. 아, 밀렸어요. 살짝 벗어나는군요. 앞전 서브에서는 서브 에이스를 하나 기록했는데요. 네. 자, 과감하게 쳐봤는데 살짝 밀려났고요. 12대 14 다시 두 점 차. 2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역전을 성공하면서 두 점 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상우 백토스 스파이크 쳐내기 성공합니다. 박건휘. 박건휘 선수 중앙으로 파고들 것처럼 하면서 라이트로 빠졌거든요. 네. 자, 브록진들이 놓쳤고요. 좋은 공격 시도했습니다. 13대 14. 2세트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강하게 나갔군요. 박건휘 서브 범실. 조금씩 목포대학교의 이 서브가 밀리는데요. 네. 자, 밀린다는 말은 서브할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서브에 힘이 들어간다는 것도 네. 한편으로는 의미를 하고요. 또 선수들이 때리는 포인트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네. 자, 이번에도 블로킹 걸립니다. 어택카바 냈고 다시 김상우가 밀어줬고요. 밀어넣기! 천액이! 천액인데요. 자. 자, 일단 12번의 임성진 선수의 왼손을 맞고 나갔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선심을 불러모으는 주심인데요. 자, 어떤 판정이 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선심들을 돌려보내고요. 주심의 판단이 나오겠습니다. 자, 맞고 네. 나갔다고 보는 거죠. 터치아웃이라고 선언을 했고 곧바로 성균관대 선수들은 안 맞았습니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 부분 이제 비디오 판독이 없으니까요. 네. 임성진 선수만 알겠죠? 그렇습니다. 뭐 배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배구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연기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선수 생활 때 맞고 나가는 거 많이 손 흔들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 흐름 싸움에서는요. 임성진! 타점 높은 임성진 선수의 공격 좋았어요. 강타로 조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 하나님 성질입니다. 자, 레프트 쪽에서 점프력도 좋고요. 타점을 잡는 이 포인트도 굉장히 좋고 높은 타점에서 또 브로킹을 맞지 않고 공이 들어가는 아주 경쾌한 모습이에요. 네. 김준홍이 서브를 준비하는 성균관대학교 계속해서 두 점차 리드는 지켜가고 있습니다. 김준홍 이번엔 들어갔어요. 그리고 2단 어렵게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자, 이창준 어려운 공격 해결해 줍니다. 그 어렵다는 이 공격들을 마무리해 줍니다. 자, 사실 중반에 가장 큰 위기 김준홍 선수의 서브였거든요. 네. 굉장히 서브가 날카로운데요. 자, 한 번에 사이드아웃을 돌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점 차를 다시 만드는 목포대학교. 자, 흔들려요. 자, 리시브 불안합니다. 임성진 이걸 해결하지 못했고 뒤에서 아, 디그. 자, 하지만 소음 맞지 않았던 목포대학교. 자, 조용석이 왼쪽으로 임성진 밀어넣기. 아, 임성진. 아, 임성진이 오늘 밀어넣기로 두 개를 지금 포인트를 가지고 옵니다. 자, 이전에 사실 목포대학교의 이창준 선수의 디그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연결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실수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이 또 성균관대학교의 득점으로 이어진 거죠. 자,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두 점차 동점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목포대학교. 아, 자, 이번에 강 서브 벗어나는 임성진입니다. 16대 17, 2세트 팽팽하게 이어가고 있고 이 팽팽한 만큼 2세트가 중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자, 중반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왔는데요. 네. 자, 지금부터는 범실 싸움, 또 목포대학교에서는 리시브를 얼마나 버텨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범실이 나왔어요. 원포인트 서버로 김보원 선수가 투입이 됐는데 네, 사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범실을 하지 않아야 되는 목포대학교거든요.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상승되는 분위기에서 바로 곧바로 분위기를 내주는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성균관대학교도 6번 신호진 선수를 투입하면서 원포인트 서버를 활용합니다. 자, 신호진 선수는 서브도 좋은 선수지만 네.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김상우. 자, 밀어줬고 밀어넣기 성공합니다. 아, 박건희. 박건희가 어려운 공을 또 밀어넣기로 포인트로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 17대 18. 다시 한 점 차입니다. 자, 이 세트는 상당히 또 긴장감이 넘치는 코트인데요. 자, 리시브 됐고 강우석 블록킹. 아, 맞고 나갔죠. 블록아웃 강우석. 자, 포인트. 강민 선수 기다리고 있었지만 손을 예. 맞고 나가는 브로킹, 아쉬운 브로킹이었고요. 자, 반면에 강우석 선수 정말 자신 있게 제대로 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 포인트 이번 경기에서 두 개를 기록하고 있는 강우석 선수가 됐고요. 이원중 세트에 써봅니다. 김상우 속공! 아, 속공! 강민! 자, 강민. 자, 조금 전에는 계속 이 속공이 막혔었는데 자, 다시 한번 속공을 만들어내면서 공격을 이뤄내는 목포대학교였습니다. 아, 확실히 리시브가 되면 속공, 또 시간차 다양하게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 목포대학교예요. 네. 리시브가 불안하면 세터 토스가 더 쉽게 보이죠. 그렇죠. 자, 어렵게 받았습니다. 김준홍 오픈 공격. 자, 밀어넣기. 김준홍 선수 어려운 공격 하나 해결해줬어요. 네. 사실 세타 이원중 선수의 토스가 안테나 밖으로 빠졌거든요. 자, 아주 재치있게 노련하게 해결해주는 김준홍 선수입니다. 18대 20. 다시 두 점차. 20점 고지 1세트도 성균관대학교가 먼저 올라섭니다. 자, 나갑니다. 나갔나요? 네, 성균관대학교 네. 선수들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사실 목포대학교 14번 김동민 선수도 공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를 한번 감싸줬거든요. 자, 일단은 선심이 또 그 앞에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아웃을 판정이 됐습니다. 자, 왼 오른쪽에서 공격. 아, 타점 높은 김준홍 선수의 공격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김준홍이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옮겨서 또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특히 오른쪽 공격수인 김준홍 선수 직선에도 강점이 있고 크로스에서도 네. 각도 깊은 공격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두 점차 19대 21. 중요한 2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살얼음판 같은 리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뒤에서 밀어줬고 다시 왼쪽 템이 맞지 않았습니다만 하지만 이창준 이창준 선수. 자, 오히려 이 타이밍 맞지 않았던 게 블로커의 타이밍을 또 빼앗아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1세트에 공격 득점으로 6점을 가지고 왔던 이창준 선수인데요. 예. 자, 2세트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밀려나면서 받았고
임성재 페인트 득점. 수비 실수예요. 예, 그리고 임성재는 오늘 세 개째 페인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창준 선수가 다이빙을 하면서 받아보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14번인 김동민 선수가 공을 받는 것이 더 쉬웠거든요. 예, 놓쳤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20대 22 두 점 차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성균관대학교가 25점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대학교 서브고요. 네. 반격을 또 세트 플레이를 만들어야 되는 목포대학교거든요. 자, 이창준 선수는 지금 후위에 있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플레이를 하라고 하는 이 지시를 내릴 겁니다. 네. 자, 이 지시가 상대의 허를 좀 찔러주면서 목포대학교는 포인트를 가지고 오면서 이 세트 노려봐야 될 텐데요. 자, 이 타이밍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던 최종원 코치, 선수들이 얼마나 잘 소화해줄지, 또 성균관대학교가 그 작전에 말려들지, 자, 많은 것들이 생각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이창준 선수는 나이트에서 후위 공격을 준비할 것이고요. 예. 이제 14번의 이 김동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준욱 서브에 채 걸립니다. 하지만 범실로. 네. 어떻게 보면 이 작전 타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대 리듬을 또 뺏어가는 그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목포대학교 강성래 선수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지금부터 범실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양 팀입니다. 임성진! 자, 나갔죠? 나갔어요. 그대로 나갑니다. 21대 22 동점. 자, 직선 쪽에 큰 각을 만들어서 한번 때려보려고 했는데요. 자, 미팅이 맞지 않았고요. 결국은 성균관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2세트 동점이 됐고요. 성균관대학교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후반기에 들어서는 목포대학교의 이 수비력, 또 리시브적인 측면이 살아나면서 간간이 속공도 보였거든요. 네. 특히 이제 성균관대학교 서브 범실과 공격 범실이 이어지면서 결국 동점을 허용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2세트 22대 22 동점이 됐고 성균관대학교 김정래 코치가 작전 시간을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2세트를 또 가지고 온다면 3세트, 4세트 더 신나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성균관대학교는 미리 불을 꺼놓고 3세트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성균관대학교 리시브가 우선시 되겠고요. 예. 자, 리시브의 이은 임성진 선수나 중앙의 박지훈 선수도 오늘 컨디션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강성래 서브 잘 들어갔고 달려들어오면서 토스, 임성진 블로킹! 아, 하지만 임성진 걸렸어요. 김상우의 블로킹, 역전 목포대학교 23대 21을 만듭니다. 자, 임성진 선수에게 리시브가 갔고요. 네. 리시브 이후에 공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리시브는 흔들렸거든요. 자, 두 명의 블로킹 임성진 선수를 정확하게 막아냈습니다. 역시 목포대학교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 오늘 경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성균관대 이번 공격 기괴하네요. 임성진. 아, 하지만 플러스로 마무리 짓는 임성진. 네. 블로커가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따돌려준 이원중 센터 세터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블록진들은 라이트에 있는 김준홍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네.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원중 센터 잘 노렸어요. 23대 23 동점. 자, 2세트 다시 원점이 됐고요. 임성진의 서브 강하게, 아, 들어왔고요. 어렵게 잘 받았고 토스 블락킹. 자, 하지만 넘기지 못했죠. 네, 네트를 넘어오지 않았다는 주심의 시그널입니다. 아쉬워하는 최정원 코치, 이창준 선수도 아쉬움에 항의를 해보지만 판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23대 24. 그렇습니다. 이창준 선수 라이트 쪽에서 후위 공격이 네트를 넘지 못했는데요. 좀 네. 아쉽네요. 셋 포인트에 올라서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아, 이번에도 서브 날카로웠고요. 백어택 이창준. 아, 나갔어요. 나갔죠. 이창준의 마지막 공격도 나가면서 2세트 성균관대학교가 접전 끝에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사실 목포대학교 경기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고요. 네. 또 중반까지 잘 따라붙으면서 결국 22대 22점 동점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정력의 차이 역시 성균관대학교가 한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3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다시 목포대학교 도림 캠퍼스로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 대학 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맞대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성균관대학교가 두 세트를 따내면서 이제 3세트로 들어왔고요. 목포대학교는 이제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습니다. 자, 사실 목포대학교 이창준 선수, 또 중앙에 이 강민 선수, 또 레프트에 김동민 선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자 이 세트는 그래도 졌지만 좋은 모습 보였고요. 네. 성균관대학교 역시 서브에 대한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레프트에 강우석 선수나 라이트에 김준홍 선수의 공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단은 성균관대학교 강팀다운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은 3대 2까지 가는 그런 접전이었기 때문에 자 성균관대학교가 이번 시즌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깔끔하게 가고 싶은 각오로 왔을 거고 목포대학교도 좀 자신감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일단 1, 2세트는 모두 성균관대학교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목포대학교가 1세트 조금 몸이 늦게 풀린 느낌이 있는데요. 그렇죠. 좀 아쉽네요. 네. 자 일단 리시브 성공률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포대학교의 1차 이 3세트의 목표일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 이창민준 선수가 지속적으로 시간차나 빠른 쉬킥성 공격을 시도할 거예요. 간혹가다 터지는 이 강민 선수나 김세훈 선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일단 전체적으로 목포대학교의 이 공격의 전략들, 수정돼야 될 전략들이고요. 네. 자, 성균관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서브는 잘 터져줬거든요. 서브, 또 브로킹 이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1, 2세트의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자, 시간차 맞거니 때렸는데요. 그대로 나갔습니다. 아, 확실히 오늘 보조 공격수들의 역할들. 이창준 선수는 주공격수 아니겠습니까? 네. 박건희 선수나 김동민 선수의 이 보조 공격수의 역할이 이 앞전 경기 홍익대와의 경기보다는 확실히 뒤떨어져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3세트 시간이 있습니다. 2단. 자, 이제 2단이었고 3단 넘어옵니다. 자, 만들어야죠. 석공. 티그 되지 못하면서 목포대학교도 3세트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중앙의 강민 선수도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 선수거든요. 네. 신장도 있고요. 자, 조금 더 활용을 높여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세트 기록치가 왔는데 목포대학교 리시브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자, 리시브 성공률은 조금 올랐거든요. 사실 네. 정확한 리시브 성공률은 35%. 또 어느 정도 허용되는 리시브 성공률은 59%까지는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리시브 성공률 굉장히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그 20점대 넘어왔을 때 그때가 좀 아쉬웠어요. 자, 확실히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는데요. 네. 전체적인 공격 성공률은 58%까지 올라왔고요. 반면에 목포대학교 40%입니다. 네. 자, 이 퍼센테이지가 점점 좋아지는 팀이 3세트를 가지고 올 수 있겠는데요. 반드시 3세트를 가지고 와야 되는 목포대학교 2대2 동점으로 3세트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원중 밀어줬고 대각. 자, 이거를 받았는데요. 이성찬 선수가. 자, 확실히 강우석 네. 선수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날카로운데요. 자, 임성진 선수죠. 네. 임성진 선수요. 임성진 오늘 공격 포인트만 6-7점 벌써 때려주고 있고요. 서브 에이스 두 개까지 하면 전체 포인트는 10점 가까이 때려주고 있습니다. 블로킹! 이번엔 블로킹! 박지윤! 자, 박지윤의 블로킹이 오늘 거의 5개째, 제가 기록하기로는 5개째 정도인데 오늘 위력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박지윤 선수도 중앙에서의 이 리딩 능력, 또 레프트 라이트로 따라가는 이 협력 블로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4-2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 이번에 손 맞지 않았습니다. 홈 맞지 않았고 2단 너무 높은데요. 그대로 나가는군요. 아, 2단 나갔어요. 자, 1세트 때 이 목포대학교가 2단 범실이 많았는데 3세트 때 성균관대학교가 2단 범실을 보여줍니다. 상당히 이제 세타 이외에
다른 선수들의 어떤 2단 능력도 어떻게 보면 경기에 범실을 줄여가는 하나의 요소거든요. 네. 이창준 강한 서브 뒤에 잘 받았고 시간차 페인트 2단 3단 이번에는 살려냈습니다. 찬스 왔어요. 다시 가야죠. 왼쪽 전액이 성공. 이번에는 김준홍 선수의 마무리. 자, 확실히 왼쪽 오른쪽 공격수들의 이 활발한 움직임이 있으니까 목포대학교의 이 브록진들이 굉장히 쫓아가기가 버거워요. 네. 한쪽을 막으면 또 한쪽이 뚫리고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간혹가다 터지는 위력적인 중앙 속공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다시 두 점차 리드 5대 3입니다. 김준홍. 자, 오늘도 팀의 공격을 이끌어가고 있는 3학년 김준홍 이번 서브 좋았습니다. 김상우 토스. 자, 김정민. 플러스 공격 좋았죠. 자, 오랜만에 보조 공격수에서 득점이 나오는 목포대학교 5대 3입니다. 자, 김세훈 선수를 빼고요. 13번 강성래 선수를 투입하는 최정원 코치입니다. 2학년 강성래. 자, 서브 살짝 초운 서브가 들어왔습니다. 자, 3단 이걸 살려내네요. 임성진. 임성진 공격 포인트. 자, 명지대와의 경기 잊을 수 없는데요. 77%의 공격 성공률. 예. 10득점의 이 득점 지원. 더군다나 64%의 리시브 성공률. 그러니까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것을 기록적인 측면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남자 선수들은 공수를 다 잘해야 국내 선수들은 좀 더 서브에이스! 프로의 위력이 있는데요. 서브에이스까지 보여주는 임성진. 서브까지 강한 선수. 예. 확실히 공격, 수비, 서브 3박자를 갖춘 전천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7대4가 됐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목포대학교의 최정원 코치입니다. 아, 순간 이 임성진 선수의 활약이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런 장면들을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1학년이에요. 굉장히 네. 서브적인 부분에서도 날카롭고요. 레프트 네. 쪽에서 때리는 공격도 각도도 클 뿐만 아니라 타점도 잘 잡아서 때리거든요. 네. 또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또 리시브를 한 40% 정도 담당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균관대학교의 이 활력소 또는 성균관대학교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무서운 신인 임성진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합니다. 오늘 서브에 있으면 3개째 기록하고 있는 임성진이고요. 3세트 7대4 앞서가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다시 올라갑니다. 임성진! 자, 들어왔어요. 서브 너무 좋아요. 강민! 마무리합니다. 중앙속공! 그렇죠. 자, 브릭이 끌어올려야 되는 목포대학교 강민의 공격 포인트 하나 기록됩니다. 자, 중앙의 공격이 없이 양쪽 날개로만 승부한다는 것은 현대 배구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플레이거든요. 그렇군요. 또 이길 수 없는 플레이 전략이고요. 네. 자, 중앙을 살려주고 그 다음이 날개입니다. 자, 서브 살짝 넘어갔고 석공! 아, 다시 한번 세타 뒤로 돌아가는 박지훈 선수의 백 A킥! 자, 위력적이죠? 자, 백 A킥이 나옵니다. 자, 이후 이번중 선수가 경기를 상당히 잘 이끌어가고 있고 블로커들을 잘 빼주면서 공격 성공률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지훈의 서브. 자, 리시브 됐고요. 석공 강민! 자, 리바운드 넘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민! 자, 디그 됐고 강민 선수 두 번 연속 공격 성공했습니다. 네. 자, 강민이 한때는 계속 막혔었는데 자, 이번 세트 들어와서는 계속 공격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자, 확실히 이제 김상우, 목포대학교의 이 김상우 세터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서 열어주지 못하면 양쪽 날개 공격수의 공격 성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네. 이원중 시간차! 넘겨야 되는데요. 자, 혼전인데요. 자. 박건희 블로킹! 자, 블로킹 김정윤. 자, 블로킹으로 김정윤 선수가 득점을 얻었지만 사실 앞전 부분은 포인트거든요. 네. 예, 두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맞았고 세 번째 올렸고 네 번째 공격을 때렸어요. 그렇죠. 자, 그게 살짝 뭐 또 워낙 빠르게 지나가니까요. 그렇습니다. 살짝 놓친 장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자, 어찌됐든 성균관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9대 6입니다. 김상우 석공! 자, 득이 됐어요. 뒤에서 디그가 됐고 때립니다. 블로킹. 자, 찬스 왔고요. 이창준. 자, 이번에는 성균관대학교의 터치넷 범실이에요. 네, 김정윤 선수가 손을 들면서 본인의 범실을 인정합니다.
자, 조금씩 목포대학교 중앙의 속공 빈도를 높여가고 있고요. 네. 자, 양쪽 날개 공격수인 이 라이트의 이창준 선수 공격도 날카로워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목포대학교 계속 보여주면서 9대7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20분 됐어요. 이원중. 자, 시간차 호흡 맞지 않았던 성균관대학교.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9대8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의 서브로 이어지고요. 자, 성균관대학교 집중력을 잠시 잃어버렸는데. 자, 공격수가 3명이고요. 14번에 이 강우석 선수가 들어오는 시간차 공격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네. 강민 서브 이번에 나갔어요. 살짝 나갔죠. 강민의 서브 범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웠던 서브였습니다. 자, 좋은 서브가 있었고요. 네. 자, 성균관대학교도 이번 세트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또 길었고요. 이게 시간차가 됐습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단 주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판단을 지켜봐야 되는데 득점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네. 네. 포인트를 허용하는군요. 자, 설명 좀 부탁해도 될까요? 네, 잠깐 이제 네. 캐치볼 상황에 대한 항의를 강력하게 했어요. 네. 페인트를 너무 많이 갖고 내려왔거든요, 사실은. 네.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주심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네. 주심은 정상적인 공격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균관대학교가 목포대학교가 포인트를 가지고 왔는데 곧바로 또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자, 목포대학교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집중력이 네. 필요하고요. 잠시 양 팀의 공격들 조금 소강 상태인데요. 자, 이 불을 지펴주는 선수가 나오면 이 성균관대는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또 목포대학교는 이 세트를 하나 가져오는데 이 불 지펴줄 선수가 필요합니다. 시간차! 중앙에 김동민! 김동민의 포인트입니다. 석공을 사용하니까 속공을 성균관대학교 브록진이 견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네. 중앙에서 들어오는 이 김동민 선수는 놓쳤어요. 자, 이렇게 중앙 속공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민이 때렸었는데요. 김동민이 허를 찔렀고요. 자, 이창준의 서브 좋았습니다. 불안한 리시브 왼쪽. 찬스 왔어요. 찬스볼. 김동민. 자, 또 범실이에요. 또 범실. 김준홍 선수의 터치넷 범실. 자, 11대 11 동점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연속 범실을 범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자, 연속 두 번의 터치넷 범실. 더군다나 유효브록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자, 굉장히 아쉽네요. 다시 한번 이창준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 목포대학교. 이창준 강하게. 아, 들어왔어요. 그대로 서브에 있습니다. 아, 이거 살려내는군요. 하지만 천장에 맞으면서 천장을 네. 맞았고요. 네. 자, 결국은 서브에이스의 준하는 포인트를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옵니다만 최정원 감독의 항의는 이 넘어오지 않았냐, 안테나 바깥쪽으로 그런 얘기를 또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목포대학교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1대 12. 자, 주심이 주장 이창준 선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 주장이죠. 자, 사실 네.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요. 안테나 밖으로 나와서 밖으로 빼서 넘겼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네. 이제 주심의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이 행위하는 과정에서 목포대학교의 이 동작 조금 과한 액션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을 경고합니다. 자, 서브에이스입니다. 이창준. 자, 강하게 직선 쪽을 과감하게 바라봤어요. 자, 어머님들도 엄지척을 이창준 선수에게 보내주면서 11대 13. 목포대학교가 두 점의 리드를 가지고 오는 3세트입니다. 자, 특히 그 자리에서는 이 리시브가 좋은 성균관대학교의 임성진 선수가 서 있었거든요. 네. 임성진 선수도 꼼짝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서브였어요. 결정적인 서브에이스 목포대학교가 두 점 앞서가는 상황이 됐고요. 성균관대학교 작전 시간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네. 이번 서브 또 이 강력한 서브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얼마만큼 리시브를 하고 또 에이스인 김준홍 선수의 역할도 이번 네. 이번 플레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리드를 잡았어요. 3세트. 그렇습니다. 1위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세타 이원중 선수의 이 공격에 대한 선택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요. 중앙의 속공, 레프트 네. 쪽에 임성진 선수, 라이트 쪽에 김준홍 선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이창준 서브. 이원중 백토스, 김준홍! 자, 해결하지 못했고요. 다시 가야죠.
왼쪽입니다. 임성기 자,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자, 확실히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김준홍 선수에게 공이 갈 것으로 예측했고요. 네. 김준홍 선수에게 공이 올라갔지만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자, 역시 레프트 쪽에서 임성진 선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공격 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11-14. 다시 한번 이창준. 자, 이번에도 서브 좋았어요. 자, 2단 왼쪽에서 임성진 또 나갑니다. 맞고 나갔나 나가지 않았나 문제인데요. 자, 그냥 나갔다는 판정이에요. 그냥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자, 엔드라인을 보면서 임성진 네. 선수 과감하게 쳐내기 시도를 했는데요. 자, 임성진 연속 공격 범칠. 자, 확실히 이번 세트 목포대학교의 서브 또 중앙의 속공의 활용 빈도를 높여가는 점, 네. 또 보조 공격수들의 역할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면서 일단 리드를 가져왔습니다. 이창준 다시 서브 자, 강합니다. 그대로 다이렉트 강성래. 강성래 공격 성공하면서 점수 5점 차 리드 가지고 가는 목포대학교입니다. 자, 강성래 선수와 김세훈 선수 높이에 있어서는 김세훈 선수가 위지만 범실적인 측면이나 브로킹 리딩 능력은 강성래 선수가 좀 낮거든요. 네. 자, 이번 세트 선수 교체도 성공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11-16 분위기 리듬을 완벽하게 지금 목포대학교가 가지고 온 3세트입니다. 자, 1, 2세트만 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쉽게 3세트를 가져오지 않느냐 생각을 했는데요. 네. 중반 이후에 목포대학교의 이 서브 집중력, 또 공격에 대한 집중력 살아났어요. 자, 흥이 살아나면 안 된다고 저희가 오늘 관전 포인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흥이 살아나고 있는 목포대학교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학교의 네. 이 범실도 터치넷 범실이나 이 서브 범실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확실히 경기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대가 살아나면 위축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걸 또 잘 이겨내는 팀이 강팀인데 일단은 목포대학교가 3세트 5점 차 리드를 지켜가고 있고 이창준은 서브를 계속해서 넣고 있습니다. 이번엔 연타. 이번 점. 왼쪽! 아, 이번에는 끊어내죠. 결국 임성진. 자, 이번 중 세터가 고집 있게 임성진을 활용합니다. 또 임성진 선수 세타를 앞에 놓고 타점을 잡아서 직선으로 마무리 지어줬어요. 네. 12-16 넉점 차. 자, 성대 입장에서도 넉점 차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브로킹이 있고 서브 득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요. 네. 김준홍 선수의 서브. 자, 이창준 백어택 터치업. 라이트에서 두 명의 브로킹이 떴습니다만은 막지 못했어요. 자, 이창준이 젖먹던 힘까지 내면서 다시 한번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목포대학교입니다. 확실히 1, 2세트 때 특히 1세트 초반에 제가 예측했듯이 이창준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네.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고 했거든요. 3세트 때 제대로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브라네코 밀어넣기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3단 넘어왔고 목포대학교 찬스볼. 2단 아, 패스 페인트인데요. 약했어요. 김준홍. 자, 뒤에서 디그 냈고 이번엔 왼쪽 김동빈 뜹니다. 자, 하지만 범실. 예. 자, 사실 이번에 이창준 선수의 2단 연결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자, 하지만 김동빈 선수 범실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김동빈 선수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또 김상우 세터의 이 2단 패스 페인트. 네. 자, 상당히 조금 어려웠죠. 득점을 냈기에는 미흡했죠. 날카롭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13-17 넉점 차의 긴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서브 좋은 임성진. 아, 들어왔고요. 자, 김상우 백터스 이창준 블로킹 걸립니다. 아, 리바운드 됐어요. 어택 커버 됐고요. 김동민인데요. 김동민 이번엔. 아, 하지만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네요. 블로킹 성공. 자, 블로킹 성공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성균관대학교의 높은 블로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하나 나왔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이 블로킹이 무서운 거죠. 장신을 가지고 블로킹하는 것들 특히 연속 득점, 대량 실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원인이거든요. 목포대학교 경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브 좋은 임성진의 서브 계속 이어집니다. 임성진 올라왔고 강하게 서브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임성진. 자, 서브와 브로킹이 이렇게 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브에서 제가 기록한 것만 4개째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무섭네요. 정말 성균관대학교 블로킹 그리고 서브에이스의 강점을 보여주면서 몇 점, 5점 차 경기를 2점 차로 만들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끌어올리고요. 목포대학교는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자, 공격의 득점은 하나, 둘, 셋으로 이어집니다. 네. 하지만 브로킹은 한 동작, 서브는 한 동작으로 쉽게 점수를 딸 수 있죠.
더군다나 사기나 분위기 측면에서는 서브 득점이나 브로킹 득점만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선수들도 사기 영향이 있지만 이 관중들도 이 서브 에이스가 나올 때 반응하는 걸 보면 얼마나 짜릿한 건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임성진 다시 한번 서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임성진이 이번에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요. 또다시 올라갑니다. 박건희 받았고 백토스 이창준! 자, 어떻게 됐나? 안타깝게 천장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네요. 천장 위에 걸렸습니다. 이건 아마 경기 끝나야 아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저건 아직 인플레이 아닌가요? 저희 뭐 그냥 동네에서 놀 때는 저거 인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네, 아직 안 끝난 거죠. 네. 하지만 뭐 배구 경기에서는 이 천장에 닿게 되면 바로 이 그렇습니다. 포인트가 주어지게 네. 됩니다. 자, 이 공에 걸려서 안 내려오는 것도 처음 보네요. 자, 범실이에요. 아쉽습니다. 김보원, 강한 서브. 선수도 네. 서브에 대한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 자, 원포인트 서버가 네. 잘해서 어렵습니다. 자, 원포인트 서버를 준비했던 최정원 감독. 이런 상황에 투입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원포인트 서버의 임무를 맡고 있는 이 선수들 굉장히 긴장감도 높고요. 부담도 굉장히 커요. 성균관대도 원포인트 서버 정승현 선수가 들어와서 넣었고요. 속공! 강민! 이번 세트만 세 번째 속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세트 때는 정말 가운데서 많이 막혔는데 자, 찬스볼 상황이나 리시브가 됐을 때 중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김상우 세트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일단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상우의 서브 이번 중 백토스 올라옵니다. 아, 이번에는 반코스 김준홍. 김준홍 공격 위력 보여주면서 17-19 두 점 차 계속 이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의 브로커가 완전히 따라붙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브로킹과 브로킹 사이에 반크로스를 확실히 봤어요. 이번 중 세터가 서브를 준비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리시브 안정되게 받을 수 있고요. 이창준. 아, 찬스 왔는데요. 찬스입니다. 왼쪽 김준홍. 아, 이번에는 반크로스. 아, 각도 깊은 네. 크로스 공격에 가깝습니다. 김준홍 선수의 공격 포인트 다시 기록되면서 한 점 차를 만드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아, 김준홍 선수가 성장한 게 득점을 내줘야 될 때, 득점이 필요할 때 득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네. 이번 중 자, 뒤에서 무릎 꿇으면서 받아냈고 시간차 블로킹. 아, 세트. 김상우 선수의 토스 굉장히 좋았네요. 예. 라이트에 있는 두 명의 속공을 띄워놓고 라이트에 있는 박건우 선수를 중앙으로 불러들이면서 성균관대의 높은 브로킹을 모두 아주 잠재워 버렸습니다. 자, 오늘 경기 처음으로 목포대학교가 20점 고지에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18-20 두 점 앞서고 있는 목포대학교. 강민이 올라갑니다. 자, 강민 선수 네. 서브적인 부분은 계속 안고 부담을 안고 가네요. 자, 목포대학교가 계속되는 경기 결정적일 때 서브의 범실이 많이 나오면서 경기를 내줄 때는 그런 경기를 많이 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이번 세트 강민 선수 벌써 서브 범실이 두 개째거든요. 하지만 서브 범실을 또다시 성균관대 쪽에서도 하나 해줍니다. 자, 교체가 된 이한솔 선수 예. 램프트 쪽에서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요. 서브도 좋은데 오랜만에 경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일단 경기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두 점차 이번엔 안전한 서브가 들어왔고 석가운 뒤에서 디그 됐습니다. 찬스 왔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창준 아, 디그 됐고요. 자, 멋진 디그 이원중 올려줬고 또다시 디그. 아, 양쪽에서 디그가 좋은데요. 자, 멋진 디그 행진 대각 공격 김동민 선수 범실. 허공으로 공격 포인트를 날려버리는 김동민. 양쪽에서 예. 목포대학교는 이 박건희 선수의 수비,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이한솔 선수의 수비가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목포대학교 범실이 나왔어요. 자, 정말 멋진 디그 행진이 이어졌습니다만 마지막 범실로 목포대학교가 한 점을 내주면서 20-21이 됐습니다. 자, 집중해야 되는 양팀 선수들. 아! 공격 성공 강성래. 강성래 선수의 속공까지 나오지 않는 속공까지 나오고는 있거든요. 네. 20-22 자, 두 점 목포대학교가 앞서고 있고 점점 더 25점으로 향해가는 목포대학교의 걸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창준 선수의 서브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창준. 자, 리시브 됐습니다. 이원중 왼쪽 다시 한번. 아, 리바도 됐고요. 2단. 자, 이거 살려냈어요. 이원중 언더토스.
왼쪽. 자, 블록아웃 만들어냈어요. 블록아웃이에요, 블록아웃. 김주롱 선수. 네. 자, 목포대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공격, 아쉬운 블록킹이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모르겠네요. 21대 22. 3세트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아, 이번에는 또 성균관대학교의 에이스인 김준홍 선수의 서브거든요. 네. 자, 김준홍이 어떻게 이번 서브를 가지고 갈지요. 올라갑니다. 강하게 김동민 리시브 됐습니다. 백토스. 아, 호흡 맞지 않았어요. 호흡 맞지 않았어요. 여기서 결정적인 범실 목포대학교 22대 22 동점을 내줍니다. 이창준 선수 중앙의 후위 공격을 확인을 했고요. 네. 사인을 받았고요.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세타는 라이트의 후위 공격을 올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박건희 선수와 동선이 겹쳤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준홍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는데요. 여기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는 점수를 기록할 수만 있다면 한층 더 유리해집니다. 자, 하지만 됐어요. 네. 김동민! 성공합니다. 김동민! 자, 분위기 끌어올립니다. 이원중 세타를 앞에 놓고 과감하게 레프트 공격에서 득점을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22대 23. 다시 목포대학교가 한 걸음 앞섰습니다만 한 점 차에 불과합니다. 자, 확실히 김상우 선수의 토스 이번에 좋았어요. 살짝 넘어가는 공 미시부를 안 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직선. 성공합니다. 임성진. 임성진 선수의 공격력. 다시 동점. 23대 23. 자,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경기가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임성진의 서브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성진 선수 현재까지 60%대의 공격 성공률 유지해주고 있거든요. 네. 강하게 서브에서 임성진 다섯 개째입니다. 자, 확실히 3세트 중반에 범실을 좀 범하고 공격적인 부분에서 임성진 선수의 범실이 있었거든요. 네. 자, 하지만 후반 들어서는 무서운 집중력으로 결국 마무리 점수까지 왔어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 성균관대학교. 임성진 다시 올라갑니다. 자, 나갔군요. 나갔습니다. 아쉽네요. 24대 24 듀스가 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서브 임성진의 서브 마지막까지 날카로웠습니다. 목포대학교도 이창준 선수가 전위에 올라올 때까지는 사이드아웃 배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어, 이번에 일단은 잡아냈고 속공. 자, 라이트에서 저 백에이 속공. 네. 박지훈 선수 굉장히 날카롭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득점을 만들어줬고요. 다시 성균관대학교가 앞서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서브 넣으러 나가 있습니다. 자, 전에 이제 박건희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목포대학교인데요. 네. 박지훈 매치 포인트에 올라선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박건희, 자, 디그 2단 하지 못합니다. 아, 다시 디어스 했어요. 하나 끌어냈습니다. 25대 25. 자, 중앙에 석공을 띄워놓고 일단 책임은 박건희 선수에게 맡겼는데요. 네. 역할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3세트 불꽃 튀는 접전,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전해기 성공. 이한솔. 이한솔 레프트에서 슝이 굉장히 빠르고요. 네. 서브적인 측면, 수비적인 측면에서 좋은 선수인데요. 어려운 순간에 공격 1득점 해결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교체가 돼서 들어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자, 실수 하나가 경기를 끝낼 수도 있는 상황. 이원중. 자, 리시브 됐고요. 석공. 아, 라이트. 강민. 강민 선수 중앙에 4득점째. 다시 디오스 26대 26. 조금씩 조금씩 중앙 활용도, 네, 중앙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는 목포대학교인데요. 다시 한번 강민이 서브를 준비합니다. 3세트 26대 26 듀스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자, 들어왔고요. 이원중 백토스 때립니다. 이한솔. 이한솔 연속 공격 포인트. 자, 중앙에서 백에이를 타고 들어오는, 네, 뒤쪽에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자, 굉장히 어려운 공격인데 크로스로 각도를 크게 빼냈습니다. 27대 26 다시 이한솔이 서브를 준비하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살짝 넘겼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양팀 선수도 좀 길었어요. 자, 경기 끝납니다. 하지만 오버넷을, 네, 지적하고 있는 주심이고요.
결국 28대 26으로 3세트도 마무리됐고 목포대학교는 이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에서 아쉽게 범실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앞전 경기 홍익대와의 경기에서도 2대1로 따라붙는 상황에서 범실로 경기를 아쉽게 내줬거든요. 네. 자, 목포대학교 오늘도 마지막 순간 좋은 어떤 회복되는 경기력이 회복되는 시점에서 범실이 나와서 결국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목포대학교는 조금 일찍 좀 몸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일찍 시동을 좀 미리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열을. 자, 사실 성균관대학교 네. 오늘 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서브적인 측면, 또 공격적인 측면, 또 브로킹적인 측면 굉장히 강팀이에요. 네. 자, 오늘 또 5승째, 4승째죠? 4승 네. 1패 선두권 도약의 이 발판을 마련한 성균관대학교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임성진 선수를 아마 좀 수훈 선수로 인터뷰를 좀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 어느 선수를 해야 될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만 오늘 네. 정말 좋은 선수들의 공격이 포인트가 나왔던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네. 세타 이원중 선수를 한번 예. 데리고 그동안의 어떤 이 회복되는 과정 또 오늘 경기 또 이 경기에 대한 성균관대학교의 이 경기에 대한 어떠한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휘자 역할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뭐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죠. 자, 그럼 잠시 뒤에 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로 저희가 이원중 세터를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원중 선수와 함께 승리의 기쁨 한번 나누시고요. 오늘 경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인터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2018 쿠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목포대학교, 목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3대0으로 성균관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그 경기에 수훈 선수 저희가 이원중 선수로 선정을 했고요.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승리 소감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승점이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좀 멀리까지 내려와가지고 이긴 거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정말 승점이 중요한 경기, 3점을 잡으면서 지난해의 아쉬움을 털어내는 그런 경기였는데 자, 그렇지만 부상에서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이원중 선수 어떻게 네. 회복했고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1년을 다치자마자 바로 수술을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1년을 휴학하면서 좀 더 제 아래에 몰두하게 된 게 학교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력이 좀 더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를 요즘 받고 있는데 자, 이번 시즌 본인의 목표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팀을 지금 진두지휘 잘하고 있잖아요. 네. 자, 본인의 개인적인 목표, 팀에 대한 목표 한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리그 우승이랑 1차 대회, 2차 대회에서 좋은 성적과 우승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운동선수다 보니까 우승이 목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성균관대학교 지난 시즌 너무 아쉬웠는데 자, 이번 시즌 명과 재건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중심에 또 이원중 선수가 있는데요. 자, 팬들이 많이 또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팬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성균관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원중 선수 만나봤는데 인터뷰 처음이세요? 아닙니다. 자, 다음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자주 좋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승리의 주인공 이원중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정말 이 코트 안에서 진두지휘했던 그 능력,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공격에서 많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죠. 순간순간 보여줬던 토스와 특히 허를 찌르는 토스들 굉장히 좋았고요. 레프트 쪽이나 라이트 쪽에서 나가는 이 이원중 선수의 토스와 안정된 보스 오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제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집니다. 이제부터는 기말고사 전까지 쉬는 주가 없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정말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특히 이제 이 강팀들, 뭐 경기대라든지 경희대라든지 또 성균관대, 홍익대 또 이런 대학들이 물리고 물리는 이 승부가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누가 더 집중력을 가지고 또 체력적인 부분에서 누가 더 얼마나 잘 이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이 리그의 전반적인 부분을 아마 책임을 지고 또 순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겁니다. 네, 자 날씨가 더워지면서 대학 배구 리그도 좀 더 재미있어지고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포에서 열린 경기 목포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경기 성균관대학교가 3-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민철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